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유럽과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자동차 공장들이 생산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쇼룸도 많은 곳이 문을 닫은 상태이고 중동의 쿠웨이트, 레바논, 요르단, 바레인에 있는 딜러들조차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전에 없는 퍼펙트 스톰 상황에 빠져 있고 자동차 판매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마케터들과 영업인들은 다시 고행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충격파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자동차 산업 위기는 크게 두 번 정도였습니다. 97년에 발생한 아시아발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9월에 발생한 리먼 쇼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본질적으로 지난 두 사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태가 금융, 돈 흐름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번 사태는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생산을 위한 공장은 셧다운되어 있고 소비 주체인 사람들은 이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상황에 대해 JP모건은 중국은 2분기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3분기에 급격한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미국 성장률이 3분기부터 반등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주요 시장에 올해 시장 예측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차공업협회는 작년 말 올해 중국 자동차 수요를 전년비 2% 감소한 2,531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향으로 1, 2월 판매가 전년비 42.2%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다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4월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 대가 감소한 2,376만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도 작년 말 나단은 전년비 1.9% 감소한 1,680만 대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리먼 쇼크 당시의 감소폭을 고려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큰 수준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유럽 시장 예측과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3 내지 5%의 감소를 예상했다가 이번 사태로 5%에서 8%로 감소한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에는 LMC 오토모티브가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년비 4% 이상 감소하여 8,640만 대로 떨어질 것이고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어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는 전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의 글로벌 자동차 수요와 비교하여 보면 이 예측은 꽤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그 당시 감소는 미국, 유럽 선진 시장에서만 주로 감소하였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몰고 온 파장은 선진국, 신흥국 시장에서 동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소폭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각국 정부에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생겨나는 뉴 노멀 라이프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해결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면서 자동차 생산 정상화와 쇼룸 오픈을 허가했습니다. 약 8,393개의 딜러가 속한 중국 딜러 연합회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1%의 딜러들이 쇼룸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쇼룸 트래픽은 정상적인 수준에 비해 브랜드별로 35%에서 57%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면 2월에 80% 감소했던 자동차 수요는 3월에도 계속하여 5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유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과 러시아 등은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정부 재정이 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 국가들은 2015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축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구매력은 더 약화될 것입니다. 모처럼 회복하던 중동 자동차 시장이 다시 감소할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업체들은 렌터카나 회사 리스 차량으로 물량을 푸시해야 하는 상황이나 지금 렌터카를 이용할 기회가 봉쇄되면서 여기서도 판매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여력이 한층 약화되면서 개인 판매도 절벽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촉은 딜러들이 먼저 나서서 시작했습니다. 실버라도 픽업을 한 달 53불만 내고도 탈 수 있다고 프로모션 할 정도입니다. 각사에서 판촉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나 구매로 연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충격으로 V자 회복 기대는 어렵고 U자 또는 L자 회복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 본다면 08년 리먼 쇼크가 몰고 왔던 수요 감소보다 훨씬 더 큰 감소폭이 예상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앞으로의 자동차 수요는 수축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표현을 수요 빙하기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수요 감소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영 상황은 나빠져 왔습니다. 여기에 미래기술 투자비가 가중되면서 영업이익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결산 시기가 달라 18년 4월부터 19년 12월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아직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뒤를 이어 폭스바겐 그룹과 PSA가 각각 7.6%, 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 벤츠는 6.6%에서 2.5%로 감소하였고 BMW도 7.2%에서 4.9%로 감소하였습니다. 포드의 영업이익률도 4.4%에서 4.1%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19년 매출 증대와 함께 영업이익도 전년비 1조 26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만 환율 효과로 성장한 것이라 불안한 영업이익률 3.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집중해온 GM과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주도했던 르노가 적자에 빠졌고 닛산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공장 폐쇄와 인원삭감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닛산은 스페인 공장에 3,000명의 종업원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폭스바겐은 14,000명의 직원을 무급 휴가 처리했습니다. 18년부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10만 명 규모의 인원 삭감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그 규모는 08년 리먼 쇼크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8년 리먼 쇼크 GM이 도산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로 도산의 위기나 그룹 간 해체가 될 메이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 연합은 프랑스 정부가 원하는 통합과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독립 의지가 크게 다르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르노의 리더십도 약화되면서 깨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유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르노는 이것을 부정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해보자 업체 간 합병과 제휴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PSA와 FCA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포드는 포괄적인 제휴를 통하여 전기차 개발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수바루를 지분법 관리회사로 만들었고 마스다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주식을 더 구입하면서 일본 연합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쌍용차와 GM코리아, 르노 삼성의 미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비전을 설정하여 막 추진하기 시작한 현대 기아차에도 예외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08년 쇼크 미국의 빅3의 많은 딜러들이 도산했고 그 일부를 그 당시 약진하고 있던 현대 기아차, 수바르 등이 확보하면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도요타 판매회사의 전설이 사장이었던 쇼타로 카미야는 고객과 딜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고객과 딜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사는 딜러 도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 판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포드는 신차 구입 시 지불 시기를 6개월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도 08년에 사용했던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합니다. 딜러 지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딜러와 판매법인 간 연간 체결하는 판매 목표 달성과 연동된 딜러 보너스 제도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러가 법인에게 차량 가격으로 지불해야 할 시기를 연장해주는 정책과 함께 딜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딜러와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동차 업체들은 20년 사업 계획을 수정했거나 수정 중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만회 대책일 것이고 회사 전체를 통틀어 경비 절감 계획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큰 시야로 본다면 인원 삭감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향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 기준은 현상 인식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사실이고 문제인가를 서로 인식하는 데서 적절한 해결책이 생겨납니다. 표면만을 봐서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현상인식이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 상황입니다. 혼다가 미국 공장 가동을 일찍 중단한 것은 바이러스 문제도 있었지만 재고 조정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선 재고 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혼다의 재고는 2월 86일에서 3월 초 시점 78일로 축소되었습니다만 시장 상황을 반영했을 때 이 재고도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94일에서 86일로 17만 5,100대가 딜러 재고로 있습니다. 제네시스 재고도 147일에서 134일로 축소되었습니다만 선제적인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아차는 18년 권역별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재고를 축소하여 1조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재고는 현금 흐름을 묶어놓아 자칫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최대의 판촉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현대차의 역발상 경영, 즉 생산을 늘려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08년 리먼쇼크 시에는 유가가 높은 편이라서 저가격 승용차 수요가 많았습니다. 현대차는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었고 또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N고가 12년까지 지속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2년까지 달러당 1270원까지 절하되는 반사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상품의 질이 떨어진 측면도 있었고 특히 혼다의 시북은 시장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도요타의 품질 리콜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차량 공급이 되지 못하는 사태에 더하여 12년에는 중국 시장에서 반일,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현대기아차는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실력으로 성장했다는 자만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현대차의 역발상 확장 노선이 성공 요인에는 회복하는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이 있었던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그 당시와 비교하여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일본 N도 함께 N자로 추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값싼 승용차보다는 SUV로 시프트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확장 노선을 걷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토요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운 교훈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그 당시와 180도 환경이 다릅니다. 여기에 과거 성장을 이루었던 신흥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의 위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핵심 생산 판매 기지인 인도도 경제 상황 악화로 계속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은 환경 규제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사업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생산을 확대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은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을 확대한다는 역발상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고객과 딜러를 보호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 순간에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